우리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조충렬 기자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입니다. 어제가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마음대로 판단하시고 마음대로 행동을 자 우리가 합시오. 당일 선거에서는 우리가 문제없이 1년 번호를 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전투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인 익명성의 비밀선거 원칙이 보장돼야 하는데 유권자들은 우리 국민 전체입니다. 대법관도 마찬가지 선관위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관위가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투표 용지 1년 번호를 연결한 정보를 생성해서 이것이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허용돼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할 때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 발급 시스템이 GS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법관들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선관위와 대법관들은 한편입니다, 여러분! 척결해야 됩니다! 자, 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 국정원이 2021년부터 북한의 해킹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그러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윤석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진실이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기타 이하는 우리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님입니다. 자, 공정한 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나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바로 나재세의 일이고 황교안 대표님의 일이고 민경우 의원님의 일이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일 맞습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볕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끌려나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주권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주권을 찾아서 우리가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려면 앞으로 30년은 우리가 더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미랄이며 그 미랄이 바라보는 표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